초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던 지난 9월 초. 우리는 대구 옆을 지나는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물의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녹조의 습격을 받은 낙동강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합니다.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에 잠긴 나무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가로 다가서자 지독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걸쭉한 녹조 덩어리를 컵에 담으면 녹조 라떼라는 별명이 꼭 들어맞아 보입니다. 녹조 사체도 있고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수생생물들은 굉장히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북쪽, 대구 시내와 더 가까워진 강정 고령보 근처. 역시나 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강가에 떠있는 개구리밥 주위의 강물도 녹색입니다. 해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늘에 가려져 있던 녹조 알갱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게 녹조 알갱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얘들이 이제 녹조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피어오르는 거죠. 남쪽의 사정은 어떨까요?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자 스프링클러가 강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는 낯선 광경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창원 시민들의 상수 원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장입니다. 녹조들이 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조들이 접근 못하게. 6월부터 심한 녹조가 발생했던 본포 취수장 앞 낙동강. 녹조 알갱이가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상주 근처 낙동강을 떠다니는 보트의 용도도 비슷합니다. 저 보트가 지금 돌면서 계속해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류가 엉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안하는 식이에요. 4대강 녹조의 주범은 바로 남조류. 남조류는 인체에 간 독소를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이 남조류 독소는요, 다른 독소와는 다르게 100도씨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독소에 해당이 됩니다.